이분이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아프면 처음에 서 있는 자세로 보면 이제 어느 쪽 무릎이 아픈가요? 왼쪽. 왼쪽 무릎이 아프요. 서 있는 자세로 보면은 발 위치가 틀리지요. 발 위치가 틀려요. 그리고 다리를 벌려보세요. 다리를 벌려보세요. 그 다음에 자 앉아 그대로 앉아보세요. 앉았다가 자, 일어나보세요. 저 그 또 앉고 일어나보세요. 아니 그렇게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일어 앉아보세요. 앉고 이때 뭐냐 무릎의 위치가 틀리죠. 앉아있을 때 무릎의 위치가 틀려요. 일어나보세요. 일어날 때 그 다리가요 반듯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힘이 드니까는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다리를.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더 문제를 일으키죠. 왜냐면은 반듯하게 앉았다가 반듯하게 일어나면은 무릎에 그만한 힘이 작용을 하는데 일어나시면서 무릎을 좀 떨면서 일어나면은 일어나면 힘이 과중된 상태에서 뼈와 뼈끼리 연골을 막 마무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일어났는데 그 정상적인 사람보다요 관절 마모가 적어도 한 10배 정도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00번 정도를요 앉았다 일어나 앉았다 일어나 한다면 그죠? 이건 뭐 10000번 정도 있잖아요. 관절 마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방할 줄 알았는데 이게 고관절 위치에 따라서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 테이블에서 한번 해볼까요? 일어나서 머리 저쪽 가지고 엎드려 누워보세요. 대체적으로 무릎 아프신 분들이 골반 틀어져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번에 배웠어요. 그걸 쓰시면 돼요.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다리 길이를 한번 재보는 거죠. 다리를 재보니까 이분이 왼쪽 다리가 1cm 정도가 길어요. 길어서 골반 불균형이기 때문에 아니면요 다른 어떤 구조의 불균형이기 때문에 무릎에는 당연히 트림 하수이 실리겠죠. 대체적으로 긴 다리 쪽으로 서요. 긴 다리 쪽으로 왜냐하면 내 중심다리, 긴 다리가 내 중심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다리가 돼서 항상 짝다리 쓸 때도 긴 다리 쪽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무릎 굉장히 많이 하수이만 실리죠. 일상생활에서 다 병들이 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자, 그걸 한번 붙여봅시다. 그러면 저기 다리가 길대요. 엉덩이 높이를 봐도요. 거기서 보이나요? 높고 낮잖아요. 쭉이. 엉덩이 높고 낮고 이런 이제 그 구조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중심에 있는요. 요것부터 한번 지도를 하죠. 그래서 이쪽이 어떤 다리? 긴 다리. 긴 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요렇게 하는 걸 배웠죠. 요렇게 집어넣었어요. 저번에. 지난주 수요일이구나. 오늘 가져드리고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돼요. 내가 여기다 그 집어 수건 같은 걸 집어넣고 아니면은 집에서 그 가족들이 해줄 때 무릎을요 청바지 부분 속 튀어나오는 거 있죠? 제일 튀어나오는 거 여기다가 집어넣고 앉는 뼈 있잖아요. 좌골이라고 앉는 뼈. 엉덩이 땅에 닿는 뼈. 그 뼈를 잡고서 그대로 밑으로 땅바닥 쪽으로 누르기만 하면 돼요. 누르기만. 이렇게 눌러주면 보세요. 엉덩이 높낮이가 맞춰지죠. 균형이 맞고 다리 길이를 재도 거기서 볼 때 어때요? 다리가 똑같아졌죠. 수평을 딱 잡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로 그것부터 할게요. 그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은 무릎도 아프지만은 그 제일 많이 오는 그 케이스가 뭐냐면 이거죠. 허리 케이스. 어떨 때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은 때가 집에서 집안일 할 때. 집안일 때 훨씬 긴장감았다가 허리를 못 펴요. 다음날 일어나려면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픈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멀리 여행 다니고 오셨을 때 뭐 갔다 와서는 괜찮았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요 허리를 못 필 정도로 아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심하신 분들은 갈 때부터 아픈 거죠. 가고 차만 한 30분 타면 허리가 막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하는 경우에 이제 허리에 의통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요거를 꼭 보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려와 보세요.
엎드려 놓으세요. 자, 제일 먼저는 아픈 쪽 엉덩이 밑에 해주는 거예요. 아픈 쪽. 자, 이쪽에 서서 이쪽이 아프다 그러면요, 내가 뒤꿈치로 엉덩이를 만져보면 판도라고 하는, 판도라고 해서 보셨나요? 판도? 판도뼈. 판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엉치 옆에 쏙 들어가는 곳이 판도거든요. 네. 거기는 그 한방에서도요, 디스크가 있어서 다리가 막 저릴 때 걷다가 침을 놓는 거예요. 침을 쭉 놓는 곳이거든요. 거기를 하여튼 뭐냐, 엉덩이에 만져보면 뼈잖아요. 뼈가 있고 살 있는 곳에 가운데 뼈가 쏙 들어가거든요. 대체적으로 그 부위에, 그 부위를 이쪽에서 그냥 저쪽으로 밟고만 있습니다. 밟고만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아플 때는 이렇게 천천히 하죠. 천천히 하다가 풀렸다 싶으면 약간 흔들어 주세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다리 당긴 게 풀릴 것 같지 않으세요? 대체적으로요, 그 이제 요통 허리가 매일 아프신 분들 있어요. 거의 매일 아프신 분들 보면은 엉덩이 근육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풀어주고, 그리고 또 다리 당기는 사람들 중에요, 엉덩이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다리 당기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잘 풀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로 오냐면, 자, 이쪽이었잖아요. 이쪽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가서요. 다리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잡고 저쪽 밑으로. 뒤꿈치 보이죠? 뒤꿈치가 늘어나게 내가 이렇게 흔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디스크가 딱 잡혔던 곳이 풀리겠죠. 그 다음은요, 이쪽으로 가가지고 햄스트링이라고 이제 이쪽 그 무릎 허벅지 쪽 근육이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거기를 발 저쪽 왼쪽이에요. 왼쪽 발 쪽으로 엉덩이 밑에를 뚝 밟으세요. 밟고. 자, 요런 데가 틀어져서 골반이 다 틀어지는 거니까요. 풀어주고. 그 다음에 잡고서 흔들어주는 거예요. 좋아요. 근데 체중이 실릴 수 있으니까 꾹 밟으면 돼요. 근데 허리는 밟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허리는 밟으면 안 되고, 여기를 트는 흉곽 자체가요, 다 보호를 해주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골다공증 심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요 정도만 해주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여기를 풀어줬기 때문에
부서기 때문에요. 아 하는 게 대부분 다 풀려요. 다 풀리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넣어보세요.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서 양쪽 무릎을 굽혀보세요. 굽히고 발끝 붙이세요. 발끝 붙이세요. 그래서 틀어서 내가 꼭 저쪽으로 조금 스트레칭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칭을 시킬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엉덩이가 들리도록 이렇게 해버리면은 말자는 헌들이 되는 거예요. 헌들이 꼭 골반을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한참 밀어주면 돼요. 이렇게 밀어주다가 약간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흔들어주면 돼요. 이게 이 치료 방법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오실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에요. 좋은 치료. 여러분들이 그 내가 허리를 디스크다 허리를 다쳤다 그러면요. 한 번도 하지 말고 의자 놓고서 이 다리만 올려놓고요. 이렇게 한 10분, 20분, 30분 있으면 압력이 다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그 응용을 한 건데 꼭 엉덩이가 땅에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우리가 배웠던 거 있잖아요. 그럴 때 틀어준다던가 그런 것들을요. 다음날 하시면서 여러분들 아마 요 정도만 이게 보면 이제 제가 이분이 급성 허리 통증인데 허리 쪽을 거의 움직임을 안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야지 뭐는 허리가 편안하게 안정이 돼요.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허리도 피고 괜찮다고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교정하고 해주는 거예요. 자, 일어나보세요. 일어나서 자, 그냥 서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섰는데 다리가 이제 딱 정렬했어. 맞았죠. 그 다음에 다리를 더 벌려보세요. 벌려서 앉았다가 일어나 볼게요. 일어나고 다시 앉았다가 일어나고 일어날 때 왼쪽 무릎이 아팠던 다리 안으로 들어갔었거든요. 이분이 약간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됐어요. 앉았다 일어날 때 이렇게 해야지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골반이 틀어졌기 때문에 얘를 안쪽으로 뽑아야지 내 체중을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라지는 거죠. 이게 사라지면서 저게 낫는 거예요.